달린 빵 만들기. 신나는 요리 강좌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음식은 달림빵 만들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재료를 살펴볼까요? 핫케이크 가루, 우유, 달걀, 식용유, 잼, 건포도와 견과류, 볼과 국자, 거품기, 뒤집기와 프라이팬, 전기식 가열대를 준비해 주세요. 볼에 준비한 우유를 부어주세요. 달걀을 톡 깨준 뒤 거품기를 이용해 섞어주세요. 우유와 달걀을 섞은 볼에 핫케이크 가루를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적당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국자로 반죽을 떠서 올려주세요. 국자를 반죽에 살짝 닿게 해준 후 빙빙 돌려주시면 동그란 모양이 돼요. 반죽에 기포가 올라오면 적당히 익었다는 신호예요. 그때 뒤집개를 이용해 뒤집어주세요. 반대편 면도 모두 익혀준 후 접시에 옮겨주세요. 이제 초코펜을 이용해 눈과 입을 그려주세요. 건포도로 눈동자를, 견과류를 이용해 코를 표현해주세요. 둥글둥글 귀여운 달림빵 만들기 완성!